높게 솟았습니다. 좌중간쯤 멀리멀리 김태균 선수입니다. 김태균 선수 위에 두 점짜리 동점포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3회에 홈런포 두 방으로 동점을 만드는 한화. 경기는 원점 3-3. 김태균의 시즌 자신의 3호 홈런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김태균도 지난주부터 가동된 이 홈런포 올 시즌 정말 좋은 예고가 되고 있고요. 자, 볼카운트 승부는 완볼 투스트라이크였지만은 윤성환이 던진 공의 개수는 다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눈에 이미 만들어 갔다는 얘기거든요. 이번도 변하고 만져나가는 게 전부 윤성환의 브레이킹 볼입니다. 지금 네, 높은 데서 높은 데로 떨어졌어요. 네. 자, 야구 참 재밌게 하는데요. 예, 네. 순식간에 동점이 됐어요. 최용우의 홈런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초반전에 유리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3회에 권영관의 솔로포 다음에 김태균 4번 타자에 2점짜리 홈런이 만들어지면서 3-3 경기는 원점.